뭐 이렇게 장애져야 뭐 이게 하는 직업이니 뭔가 이렇게 소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거로 다 때우거든요. 아니면 뭐 또 오늘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박태민의 세팅이 45분 할 때 저희가 다 어차피 때워요. 때우는 건데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귀한데 조금만 더 네.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박태민 그 세팅 무작위 그랬을 때 그때 그 김태형 해설하고 그 나머지 한 명은 김정민 해설이었던가요? 뭐 한번 또 웃음보가 터져서 뭐 막 네? 방송상을 안 듣고 네, 성승원 네. 성승원 캐스트하고 해가지고 막 네, 그랬던 것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네, 참 웃음이야 터졌습니다. 네, 지금 아마 박태민 해설위원이 그 뭐 스타리그 빼놓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뭔가 시간을 뭐 끌어야 될 때. 요즘 아주 제일 써먹기 좋은 카드가 박태민이에요. 해설로 전환하니까 얼마나 편한데요. 선수 때는 저 이거 그 감히 감히 예, 감히 선수에게는 아무리 뭐 사석에서는 뭐 제가 뭐 한참 동생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플레이어한테는 절대 못하죠. 그리고 해설자로서는 이제 다 후배니까 왜 네. 다음 예, 이용호 선수 이용호 선수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. 예, 오늘 예. 그 프로리그에서 경기도 있었는데 예, 그렇게 되면은 속칭 출근해서 계속 일하고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영호 선수도 예. 한가, 몹시 네. 좀 피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오늘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왔을 테고 지금 거의 한 10시간째 예, 이곳에 그리고 뭐 점심 뭐 저녁 오늘 1세트 나온 다음에 또 한참 시간 뭐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이영호 선수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. 지금 예, 거의 다 좀 4강 이룬 상태고 이영한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. 모두 풀린 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? 네. 지금부터 잘해야죠. 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뭐 아무리 멘탈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예, 체력적으로 예, 건강에 받쳐줘야 예, 그런 점심까지도 지금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몸에 예, 몸 건강에 신경 써야 됩니다. 체력 아, 신경 써야 되고요. 네. 뭐 아무리 뭐 20대 전후에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네, 뭐, 정말 예, 뭐 돌두식 뭐 3킬 뭐 그런 얘기는 네. 하겠습니다. 네. 요즘 소화조차 시키고 막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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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게임하면 절실히 느껴요. 네. 체력이 안 된다는 걸 멘탈은 되는데 네. 네. 체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체력이 내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도 좀 멍해지거든요. 네. 게임하면서 자 그러니. 선수들 아,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세이브한 경기를 이제 계속 그 이제 조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티빙 스타리그 8강 브루드오로 펼쳐지는 이제 마지막 스타리그인데요. 8강 세 번째 경기 이영환과 이영호 8강 이 대진 나왔을 때부터 야 진짜 누가 이길까 승률이 이영환이냐 다승률이 이영호냐 네. 근데 이 경기에 약간 일이 좀 있네요. 뭐 데이터상으로 사실 일방적이죠. 예, 그 정도로 이영호 선수의 어떤 싸운 예, 전직 데이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 네 네, 지금,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요. 네, 일단, 경기를 속행하기 전에 여러분 뭐, 아시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. 최대한 빨리 경기가 속행돼서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선수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장애져야 뭐 이게 하는 직업이니 뭔가 이렇게 소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거로 다 때우거든요. 아니면 뭐 또 오늘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박태민의 세팅이 45분 할 때 저희가 다 어차피 때워요. 때우는 건데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귀한데 조금만 더 네. 그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박태민 그 세팅 무작위 그랬을 때 그때 그 김태형 해설하고 그 나머지 한 명은 김정민 해설이었던가요? 뭐
한번 또 웃음보가 터져서 뭐 막 예? 방송상을 안 듣고 예, 성승원 예. 성승원 캐스트하고 해가지고 막 예, 그랬던 것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예, 참 웃음이 터졌어요. <터졌으면. 웃음> 네, 지금 아마 박태민 해설위원이 그 뭐 스타리그 빼놓창 승률이 이영원이냐 다승률이 이영호냐 인데 네. 이 경기에 약간 좀 일이 좀 있네요. 뭐 데이터상으로 사실 일방적이죠. 그 정도로 이영호 선수의 어떤 싸운 전직 데이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, 네. 네, 지금,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요. 네, 일단, 경기를 속행하기 전에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좀 시간. 네, 체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, 그리고 이제 뭐 체력이 내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, 정신도 좀 멍해지거든요. 네, 게임 하면서. 자, 그러니. 선수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세이브한 경기를 이제 계속 이제 조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자,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 티빙 스타리그 8강 브루도어로 펼쳐지는 이제 마지막 스타리그인데요. 8강 세 번째 경기 이영환과 이영호 8강 2 대진 나왔을 때부터 야 진짜 누가 이길까 보고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뭔가 시간을 뭐 끌어야 될 때 요즘 아주 제일 써먹기 좋은 카드가 박태민이에요. 해설로 전환하니까 얼마나 편한데요. 선수 때는 저 이거 그 감히 감히 선수에게는 아무리 뭐 사석에서는 뭐 제가 뭐 한참 동생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플레이어한테는 절대 못하죠. 그리고 해설자로서는 이제 다 후배니까 네. 다음 예, 이영호 선수, 선수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? 예, 오늘 네. 그 프로리그에서 경기도 있었는데 예, 그렇게 되면은 속칭 출근해서 계속 일하고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영호 선수도 예. 몹시 네. 좀 피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오늘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왔을 테고 지금 거의 한 10시간째 예, 이곳에 그리고 뭐 점심 뭐 저녁 오늘 그 1세트 나온 다음에 또 한참 시간 뭐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이영호 선수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. 지금 네, 거의 다 지금 4강 이루어진 상태고 이영한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. 모두 풀린 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? 네. 지금부터 잘해야죠. 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뭐 아무리 멘탈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예, 체력적으로 예, 건강에 받쳐줘야 예, 그런 점심까지도 지금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몸에 예, 몸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. 체력 그럼요. 신경 써야 되고요. 네. 뭐 아무래도 20대 전후에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네, 뭐, 정말 예, 뭐 돌듯이 뭐 3킬 뭐 그런 얘기긴 네, 하겠습니다만 네, 요즘 소화조차 시키고 막 네, 네. 네. 요즘 게임하면 절실히 느껴요. 네. 체력이 안 된다는 거. 멘탈은 되는데. 네.